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텐쇼펑이 당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진사이야 진사이. 그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였었네. 우리 강호에서 룰은 뭐냐? 어? 같은 강호 사람들끼리 가족을 건드리는 건 무조건 금지가 아니겠니? 근데 이 형제처럼 지내던 개위번이 여동생을 강제로 잡아들인다고? 이놈 이거 강호에서 영웅 소리를 듣기는 아주 글러먹은 놈이네 이거. 짱조린이 으르렁거리자 이 텐쇼펑은 발떠덕 일어나더니 자기 말 위로 뛰어오르는데요. 자 오라버니 그리고 탕알후님과 여러 형제들, 이 텐쇼펑을 구해준 은혜는 제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요. 텐쇼펑이 떠나려 하자 짱조린이 가로막는데요. 야야 너 조금만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지금 텐쥬앙타이까지 가서 너희 군사들을 끌고 온다고 치자. 그러면 텐위번 형님이 목숨은 어떡할 건데? 일단 진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처음 날아가는 게 바로 텐위번이 모가지가 아니겠니? 어? 맞았네. 역시 이 짱조린이 생각이 깊었었는데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 찔러도 이 피가 안 나올 것 같았던 텐쇼펑도 울먹울먹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텐쇼펑아 괜찮다 울지 말라. 이 한계 마적대의 대장이 눈물을 보여서 쓰나. 이 일은 나 이 오라버니한테 맡겨라. 내 혼자서 타이핑산으로 올라가서 내 이 입김만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거 봐라. 네 혹시 전에 기억나시나요? 이 텐위버는 짱조리는 몰라보고 모가지를 딸 뻔했잖아요. 하지만 짱조리는 그러 한 과거를 다 잊고 이 정도로 발벗고 나서다니요. 이래서 짱조리는 싸네 대장부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곁에서 이 탕알후는 결사반대하는데요. 아우야 아이된다. 그 진사이가 어떤 놈이지 아니? 살쾡이도 그만한 살쾡이가 또 없네라. 너 혼자 가면 절대로 아이된다. 갈라면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탕알후가 막아 나서는데요. 그러자 짱조린 아닙니다. 탕알후 형님 인원수가 많이 가게 되면 오히려 놈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요. 또한 이 진사이와는 전에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짱조리는 이렇게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인데요. 무작정 혼자서 말을 타고 타이핑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어 위위위 아 타이핑산에 도착하였구나. 여기도 오랜만이다 야. 야들아 나 이 짱조린이 왔네라. 그 퍼뜩 가서 진사이한테 전해라. 짱조린은 타이핑산에 도착하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타이핑산이 진사이의 측은 어떠했을까요? 네 이쪽은 분위기가 완전 살벌했다고 합니다. 마침 아까 텐쇼펑을 쫓아가다가 짱조린한테 뒤통수를 맞고 이 도망친 부하놈들이 돌아온 것이었었는데요. 그리고는 그 경과를 두목인 진사이한테 모두 다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 짱조린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야 니네 잘못 본 게 아니야. 걔가 왜? 진사이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었는데요. 아닙니다 어르신. 짱조린 그놈이 분명합니다. 전에 저희들은 두목이 명령을 받고 100명을 조직하여 놈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놈 쌍판 떼기는 내 눈을 감고서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요. 진사이한테는 중요하게 쓰이는 두 부하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호칭은 동방과 일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이 호칭들은 살짝 이렇게 촌스러운 티가 좀 나는데요. 이 동방과 일출은 진사 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이었으며 전에 짱조린을 도와서 위류예도 해치웠으니 짱조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숙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번에 이 짱조린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도 단번에 알아본 거였었는데요. 짱조린 그놈아 그거 돌았나? 에? 감히 내 마적대의 앞길을 가로막아? 이렇게 진사이가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고 있을 때 보고 밖에 짱조린이 찾아와서 뵙자고 요청합니다요 라고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그러자 진사이는 더더욱 발끈합니다. 뭐 군사는 얼마나 끌고 왔던데. 그러자 그 부하는 네 어르신 짱조린 혼자서 찾아왔습니다요 라고 대답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진사이는 那小子那是在自寻死路라고 이놈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하고 호통치는 거였었는데요. 자 니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애들 20명을 조직해서 이 도끼를 잡은 채로 밖에서 매복해 있어라. 내가 만약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가차없이 쳐들어와서 놈 아주 산산조각 내버려라. 알았니? 그래 놈을 들여보내 봐라.
그렇게 짱 졸리는 이 안의 분위기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덜렁덜렁 거리면서 들어왔는데요. 자자 어르신, 그간 만수무강 하셨습니까요? 이 후배 짱 졸리니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요. 짱 졸리는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데요. 하지만 진사에는 헤! 네, 요즘에 니 덕분에 기분이 아주 썩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 졸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대충 채는데요. 하하하하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네? 혹시 그 텐쇼펑이 일 때문에 그리 노하신 겁니까? 짱조린이 묻자 진사에는 눈이 희벅덕해 하는데요. 그래 아우야, 네 말 잘했다. 텐쇼펑이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어? 왜 너가 나이 마적대를 습격하는 건데? 너 잊었니? 전에 위류예를 잡겠다고 해서 내 너를 총도 빌려주고 말도 빌려줬잖니? 근데 나한테 이렇게 보답하는 거니? 그러자 짱조린도 피식 웃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진사예, 얘기를 그렇게 하면 듣기가 거북하죠. 진사이예가 저를 도와준 거는 위류예를 해치우고 그의 전 재산을 깡그리 다 바쳐서 저 보답했잖아요. 그게 뭐 몇천냥이 백원도 아니고 10만냥은 넘었을 건데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나의 양아버지인 뚜로파니 하사하시 이 명마도 내 어르신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다 잊으신 겁니까? 그럼 텐쇼 펑은요? 텐쇼펑과 내는 결의를 맺은 의형제입니다. 내 의형제가 놈들한테 쫓겨서 이 목숨이 위태로운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진사이라면 그냥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러다 진사이도 딱히 반박을 못하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잘못이 쪽팔려서라도 다른 핑계를 대겠는데 이 진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됐고 나 이 진사이의 형제들을 건드린 놈은 이제껏 살아난 놈이 없었다. 야들아, 그 밖에 사람 있느냐? 그러자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 20명인 마적 놈들이 도끼를 잡고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하하하하, 왜요? 그냥 이렇게 나를 죽이고 입막음을 하려고요? 그래요 그럼. 내는 이제껏 수십 차례나 죽다 살아난 목숨이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대신 저 이곳으로 찾아온 거는 치마칸 산제거위 제2행동대장 탕알후 형님도 봤으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짱졸리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조금이라도 수그러지지 않는데요. 그러자 오히려 이 진사이가 잠깐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이놈을 진짜로 죽여도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끼꾼들은 이미 짱조리는 책상에 꽉 엎드리게 하고는 꽉 내리누르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시퍼렇게 선 이 도끼로 내리찍으면 짱조린이 모가지는 두동강이 나겠죠. 자 잠깐만, 놈을 먼저 가둬놔라. 내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워낙에 생각이 많은 진사이에는 그 짱조린은 섣불리 어쩌지를 못하고 가둬두기로 하는데요. 이 짱조린은 바깥으로 끌고 나가자 이 루마는 삽시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사이에는 이 생각에 잠기는데요. 내 금방 텐쫑타이를 건드렸는데 이 짱조린까지 건드리게 되면 어떠지? 혹시라도 저 칭막한 산지 거위에서까지도 달려오는 거 아니야? 진사이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하여 자기 혼자 로서는 힘드니까 자신이 4대 행동대장을 불러들여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진사의 4대 행동대장들로는 동방과 일출 그리고 칭룡과 훈룡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방과 일출은 아까 소개하였고 칭룡과 훈룡도 전에 나왔었는데요. 이 두 명은 전에 짱조린과 인연이 좀 깊었었죠. 짱조린은 강도질하려 하다가 다시 짱조린한테 보기 좋게 당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은 그 둘이 목숨도 놔 주고 자비까지 충분히 챙겨줬었지요. 야들아, 오늘 여러 가지로 이 큰 사건들이 연달아 닥치니 내 정신이 없다야. 그래서 니네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다들 이렇게 불렀다. 텐쇼펑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짱조린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말이다. 그래, 너네 생각은 어떠야? 그러자 이 칭룡이 먼저 얘기하는데요. 어르신, 요번 건은 어르신이 너무 했습니다요. 왜 하필이면 여자 한 명 때문에 텐쫑타이 마적대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서 칭막한 산지꼬까지 건드리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짱조린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짱조린과 태위번 두 명은 모두 다 풀어주고 다시 화해를 하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칭룡이 얘기하자 곁에서 그걸 듣고 있던 동방이 재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 그 뭔
소리야. 짱조린 그놈은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한테 당당 하고 난사를 해대던 놈이다. 근데 뭐가 억울하다는 게야? 네 어번 일 때문에 내 부하가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니? 20명, 20명이다 이놈아. 어르신, 이번 일은 그냥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하 놈들이 뭘 믿고 우리 계속 따르겠습니까? 짱조린이 대가리를 베어서 우리 아지트의 마당에 걸어놔야 됩니다, 어르신. 그러한 소리까지 듣자 찐싸이에는 더더욱 난처해 하는데요. 그래, 알았다. 내 너네 뜻을 알았으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찐싸이에는 그래도 결정을 못 내렸는데요. 그러자 동방과 일출은 더더욱 빡쳐났다고 합니다. 어르신, 뭘 또 생각할 게 더 있겠습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그 텐쇼펑이 왜서 어르신과의 혼인을 무조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그 짱조린 그놈 때문입니다. 이 남자 여자 사이에 의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그냥 암컷과 수컷 사이로 하늘과 땅한테 절을 한 게죠. 텐쇼펑은 짱조린을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요. 근데 만약 짱조린을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텐쇼펑을 감당해낼 수 있는 큰 인물 어르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동방이 얘기를 듣자 찐싸이에는 더 이상은 못 참는데요. 그게 확실하야? 짱조린 너희놈, 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봐둔 여자와 관계 있는 건 내 절대로 못 참는다. 동방과 일출, 내 명령을 따라라. 당장 달려가서 그 짱조린이 모가지를 따서 내 방에 갖고 와. 그러자 동방과 일출은 내 어르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이어 그 둘은 칭롱과 훈롱을 흘겨보면서 흐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짱조린아, 짱조린, 너 어디 겁도 없이 감히 나한테 총질했겠다? 그래도 이 살아남기를 바랬었니? 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동방과 일출은 이 밖에 서 있는 도끼쟁이들한테서 도끼 두 자루를 얻어 가지고는 보기 좋게 휙휙 저으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을 가둬둔 감옥 부근에 거의 도착하자 이 주위에는 다른 부하들이 없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동방과 일출이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 두 개가 나타나더니 이 두 놈이 입을 꽉 막은 채로 쿡쿡쿡 하고 마구마구 찔러대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방과 일출은 맥도 못 써보고 이 통나무 쓰러지듯이 앞으로 푹 하고 꼬꾸러지는데요. 그러면 이거 과연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찐싸이에는 이미 죽이겠다고 결심을 내렸었고 그 밑에 오른팔과 왼팔인 동방과 일출이 출동했으니 이 짱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칭롱과 훈롱은 그래도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만 봐도 이 찐싸이에는 점점 더 비겁한 짓거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짱조린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짱조린이 그냥 이렇게 개수금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여 칭롱과 훌롱은 자기들 목숨을 내걸고 그 짱조린을 구하려 했던 거랍니다. 그 둘은 더 의논할 것도 없이 비수를 허리춤에 차고는 그 동방과 일출이 뒤를 조용히 따라갔던 거였었는데요. 총소리가 나면 다른 부하놈들이 경각심이 높아질까봐 이 비수로서 처단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 뒤를 계속하여 가만히 봤다가 곁에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까지 도착하자 손을 쓴 거였었는데요. 이 동방과 일출이 이 숨통이 끊어진 걸 잘 확인한 칭롱과 훈롱은 이 놈들 시신을 곁에 루만으로 확 쳐놓고는 현장을 대충 수습하는데요. 그리고는 곧장 그 짱조린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으로 부랴부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은 그대들은 나의 형제 칭롱과 훈롱이 아니오. 짱조린은 그들을 보자 대뜸 알아보는데요. 자, 짱조린 형님, 지금 급하니 우리 자초지종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이곳을 뜹시다. 칭롱과 훈롱은 자기 직속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그 짱조린을 강 가운데 세우고는 밖으로 우르르 걸어나가는데요. 그러자 그곳 마적대의 행동 대장인 그 둘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짱조린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솔직히 아직도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는데요. 이 칭롱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주자 그제야 짱조린은 이 등골에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아, 오늘 칭롱 훈롱이 없었다면 나 이 짱조린은 지금쯤이면 귀신으로 됐겠네. 감사합니다요. 짱조린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그 둘은 마다하면서 형님, 그러면 이제 어떡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내는 좋게 좋게 얘기로 풀려고 했는데 예? 찐싸이의 그 쳐 죽일 놈은 칼을 뽑아 들었네?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는데 이 내 짱조아린도 칼을 안 뽑으면 나중에 강호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찐싸이가 있으면 나 짱조아린이 없는 거고 나 짱조아린이 있으면 찐싸이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지가 말이 아닌데 칭롱 훈롱 두 형제님과 의형제를 맺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이 이향은 어떠하신가요? 그러자 칭롱과 훈롱은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였었는데요. 짱조아린 형님, 저희 두 쌍둥이는 이미 오래전에부터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짱조아린 형님과 함께라면 쌍도산 샤호하이 在所不辞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이 짱조아린과 함께라면 칼로 뒤덮인 산으로 올라가든지 이 불로 들끄는 화로 속으로 들어가든지 기꺼이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칭롱과 훈롱은 짱조아린과 의형제를 맺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그들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아린은 그 둘을 데리고 먼저 텐쩡타이로 갔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텐쇼펑이 마적대도 있었고 탕알후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짱조아린은 텐쩡타이 마적대를 거느리고 찐싸이를 쳤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택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